어느 날 소리 없이 찾아오는 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여성암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유방암. 국내 유방암 발병률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특히 40대와 50대 여성에게 발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방암은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가 잘 되는 암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유방암은 모유를 만드는 소엽과 모유의 이동 통로인 유관에서 주로 발생하는데요. 이전에는 유방암을 포함하는 유방과 겨드랑이 임파선을 모두 절제하는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유방암을 깨끗이 제거를 하고 유방을 최대한으로 남겨서 유방을 보존하는 그런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술로 암을 치료해야 하지만 유방 절제로 인해 몸에 변형이 오기도 하면서 환자들은 상실감과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암 치료와 함께 환자의 삶 모두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료진과 협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방 재건 수술을 받은 환자분들이 웃음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 보람과 기쁨을 많이 느낍니다. 지난 20년간 유방암의 연구와 치료에 매진하며 유방암의 내분비 치료의 권위자로 알려진 박우찬 교수. 교육연구 진료뿐만 아니라 활발한 학술 활동을 이어가며 학문 발전에도 애쓰고 있는데요. 유방암을 진단하고 수술하는 외과 의사로서 환자 입장에서 좀 보다 공감할 수 있고 또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고요. 환자들이 진심으로 믿고 진료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신뢰받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환자의 완치와 행복을 위한 그의 노력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